존경하는 120여 만 수원 시민 여러분, 메탄 1, 2, 3, 4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메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만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말씀입니다. 수원시 학교 사회복지사업 성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맞춤 상담, 가정방문, 지역 연계 등을 지원하며 학교 복지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 모든 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먼저 좋은 말은 많은데 현장에 변화가 없어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기만한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를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해당 사업을 지지하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교원분들에게 수원시 정치인들을 대신해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말만 하실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단지 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1월과 2023년 10월 이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수원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도 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일부 경기도 의원들에게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성과에 대해 인정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하는데 왜 제도화가 안 될까요?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과 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자아성장을 위한 개별 상담 및 멘토링, 집단활동, 예방교육 프로그램, 학교 변화를 위한 교사 상담 및 연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문화 조성, 가정교육 및 부모 상담 연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지역활동 등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2년도 수원시 학교 사회복지사 설문에 따르면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모두가 사업 지속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미운영 중인 학교 18개 교가 추가로 운영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96.7%, 학부모 91%, 교사 94.5%가 학교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효과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타당성입니다. 결국 투입 예산과 효과성을 비교할 때 효율성이 높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관내에는 총 205개 학교가 있으며 학교 사회복지사를 전면 배치하는 데 약 1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한 학교에 약 5천만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니 엄청 큰 돈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수원시 내 학생 수 13만 3,770명을 생각하면 학생 1인당 1년에 7만 4,760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복지를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학교 사회복지사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고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경력에 따라 학교 사회복지사 1인당 대략 3,600만원에서 3,9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하기 때문에 퇴직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출 내역에 따른 실제 소득은 중위소득 130% 수준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120% 이하는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또한 그렇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정책의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측면에서 그리고 인건비 지출의 측면에서도 수원시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은 효과성과 투입 예산을 비교했을 때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도화 타당성이 높습니다. 린든 비 존슨 미국 대통령이 많이 떠오릅니다.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과업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다. 정책적 효과가 증정되지 않은 예술인, 체육인 기회소득 25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 조례를 이렇게 쉽게 통과하면서 학교 사회복지사가 아직까지 전면 배치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부터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를 신청한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73개 교가 신청했는데 53개 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수원시는 2025년도 학교 사회복지사 예산을 신청학교 100개를 기준으로 증액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